제2의 김연의 칼날리그 결승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개인리그라면 대장과 대장의 매치입니다. 몰라나 그리고 데빌맨의 매치. 데빌맨님은 우승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나루토 멀티리그 뿐만이 아니라 귀칼리그에서도. 그리고 몰라나님은 정말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장과 대장의 매치 3전 2선승제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라나님은 역시나 아카자. 그리고 데빌맨님은 루이를 골라줬네요. 데빌맨님은 오니를 쓰는 거를 처음 보죠. 네, 오늘 끝까지 끝에서야 볼 수도 있었기도 했고 오니 이후에 리그를 첫 참가기 때문에. 자, 아카자의 루이의 매치입니다. 자, 난식의 공식 정말 아프죠. 자, 근접전에서는 루이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아, 5위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루이가 평타가죠. 공중평타 이어주고 여기서 공중평타로 신장벽. 와, 잡기까지. 야, 이 콤보 새로운데요. 자, 여기서 살몽롱으로. 와, 이런 플레이를. 야, 이거 네, 저도 루이 콤보도 조금 찾아보고 연습을 해봤었는데, 자, 확실히 데빌맨 응용력이 훌륭합니다. 자, 멸식 난식까지. 근접전에서는 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루이가 뭐 근접전에 약하진 않는데, 자, 몰라나님의 아카자가 확실하게 지금은 개념이 박혀 있습니다. 네, 쓰지 않았고요. 무조건 루이는 공중평타. 공중평타가 세니까 콤보도 이어주고요. 네, 자, 실풍기의 살몽롱. 야, 이러면서 각사내역으로 순간적으로 트랩을 깔아주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빈틈을 잘 봤고요. 잘하는데요? 데빌맨. 야, 그리고 마치 체력 회복을 막타를 때리면서 동시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생각해주는, 양날의 상황을 다 생각해주는 플레이. 자, 그러나 몰라나. 자, 난식 좋습니다. 근접전은 좋은데 아직 경기를 못 따고 있어요. 북락까지. 자, 그리고 체력이 풀이기 때문에 뭐 개방 간다고 해서 체력은 안 차죠. 아, 근데 남아있긴 하네요. 자, 남아있긴 하네요. 저 부분도 기억했다가 차지는 모습. 야, 역시 온이 강력하긴 합니다. 자, 둘 다 지금은 완전 개방 일보 직전. 몰라님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완전 개방까지 안 가고 싶겠죠. 자, 여기서 개방 게이지 한 게이지 더 많이 남겨두면서 경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자, 한 경기 붙어냈어요. 자, 난식. 아, 각사 내역으로 끊어주고요. 다시 한번 이어주는 공중평타 데빌맨에. 자, 이어줍니다. 여기서 실장병. 야, 잡기를. 와, 저거 때려도 사실은 히트수가 많아서 데미지 얼마 안 나오는데 얄짤 없어요. 데빌맨 상당히 그러나 몰라나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네, 지금은 거리가 꽤 되니까. 아, 네, 파워크래시 가려다가. 와, 해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자, 개방 가주고요. 체력 회복까지. 자, 신장벽으로 그물발사 멸식으로 뚫어줍니다. 자, 데빌맨 그러나 개방 가서 체력 회복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난식. 자, 몰라나 파고들면 가능한데요. 아, 판단을 하네요. 이건 내가 따라잡아내야 된다. 완전 개방까지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잡기를 써주면서 2대2 동점까지 따라붙어 줍니다. 대장 대 대장전 매치 첫 라운드 가져오는 것도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데요. 자, 잡기 훌륭한데요. 몰라나 좋습니다. 아, 상당히 아프고요. 데빌맨 공중 떠 있어주는 플레이 뭔가 좋아요. 자, 잡기 좋습니다. 자, 약간이지만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자, 원거리전에서 이득을 못 봤어요. 그러면 맞아야죠. 그러면 맞아야죠, 데빌맨. 아, 몰라나가 강하게 오는데요. 공식까지 각성까지 가지고요. 변수 없게 게임하겠다라는 거죠. 자, 와, 파고드는 타이밍이 너무 날카로워요. 데빌맨 이거는 개방에 각이 없습니다.
와 이거를 몰라나가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면서 1대 0으로 경기 가지고 오네요.